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. 미국에 머물면서 검찰 수사를 피해오던 핵심 책임자죠.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난해 갑자기 귀국을 했는데요. 검찰이 11개월 만에 조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직권을 남용해서 위헌적인 문건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란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. 박솔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.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합니다. 만약 탄핵이 기각돼 촛불 시위가 더 격화되면 계엄을 선포한 뒤 장갑차를 동원하고 언론을 통제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.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. 조 전 사령관은 출국 5년 3개월 만인 작년 3월 돌연 귀국했습니다.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. 검찰이 귀국 11달 만에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. 비밀 조직을 만든 뒤 부하들에게 위헌적인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내란 음모를 세웠다는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내란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검찰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청와대나 조 전 사령관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조 전 사령관은 귀국 뒤 정치 개입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계엄령 문건 기소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측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한편 계엄령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자 부하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.